주관적인 평가를 나누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앉아서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좋으셨나요? 네. 제가 이 편집 과정에서 영화를 엄청 여러 번 반복해서 봤는데 볼 때마다 다른 측면에서 영화가 다가오고 새롭게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볼 때마다 새롭게 좋습니다. 이게 요즘 하루하루 정말 너무 신나고 재밌는데요. 영화 방금 끝났잖아요. 자, 오래오래 행복하게 음악하고 살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 항상 자우리 공이 정말 좋은 밴드다라고 생각해왔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봤는데 자우리 밴드도 처음에는 그냥 우리들의 그냥 기념 앨범을 만드는 작업기를 영상으로 남겨놓는다면 그런 문제가 있겠다 생각해서 가볍게 시작한 프로젝트였는데 정말 생각지 못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메가박스에서 상영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는 정말 좋은 밴드라고 생각되고요. 이 은혜를 끼기 위해서는 평생 음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생각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잘 되시면 되겠습니다. 조그맣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종 포스터에 멤버분들을 친필 사인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멤버별로 드리는 각각의 버전이고요. 20만인 포스터부터 귀여운 20만인의 포스터 F열 F열 어디죠? 여기세요? 저기 8번
3번. 오! 오! 준비가 되게 많으시네요. 한번 더 볼게요. A, C, 비열. 비열에? 11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제 얼굴에 있는 포스터입니다. 적어볼까요? 야! 2열. 12번. 12번. 여기 특이한 음향 효과가 있어요. 아, 디어의 3번. 디어의 3번 계세요? 아, 4번 오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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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난 대회에서 아는 유명한 대회 분들 두 분을 통해서 이 이름을 들어보고 있어요. 제가 영화에 대한 상상을 말하고 싶다는 거가 저번에 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얼마 전에 푸른 밤에 그 디얼 마이 월드 프렌드 노래에 네. 대해서 소통 보냈었는데. 아, 진짜요? 네, 오늘도 보면서 인연이네. 아, 네. 오늘도 너무 영화에서 이제 주제에 맞게 자우림 노래 가사에 맞춰서 넣은 편집도 너무 좋았고 영화 자체 연출도 너무 좋았고요. 어, 그 모든 순간에 제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사랑합니다. 네, 드럼부터 좋았고 마지막까지 진짜 언니랑 현님들 끝까지 노래해주고 노래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전주 가서도 봤었는데 아, 네. 정말 너무 선물같았어요. 아, 전주 영화제 때 보셨어요? 네, 맞아요. 아. 근데 GV 갔었는데 아, 네. 근데 뭐 선물같은 영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했는데 아. 영화관에서 보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아까 그 제일 감명 깊게 본 장면 물어보셨는데 아까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는 오프닝이랑 그리고 중간에 유나님 소개에 나오는 장면에서 그림이랑 그 실제 노래 부르는 아, 네. 모습이랑 디졸브드에서 겹쳐서 나왔잖아요. 네. 그 장면이 너무 소름이 돋았어가지고 아. 그 장면이랑 제가 오프닝 장면을 네.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그때 콘서트 당시에서도 그 자리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가지고 아. 처음 전주에서 봤을 때도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은 그 영화가 시작할 때 제가 말하는 거랑 중간에 애니메이션하고 제 얼굴이 겹칠 때 너무 좋았다고 주셨는데요. 저는 그 도입부에 제가 얘기하는 걸 보고 왜 여러분들이 저를 교주라고 부르는지 처음 알았어요. 자기 트위터에서 왔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우리 홍남동님을 찾아가신 분이 사장이라던가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돌아가시고 집으로 가지 마시고 노래방 진행하시고 사랑하고 집에 돌아가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